2학기 중간고사 미래행 교과서 중학교 2학년 6과 부분 들어갑니다. 자, 갑시다. Money in, money out. Do you spend your allowance wisely and carefully? 자, 의문문이네. 의문문의 어순은 비주 아니면 조주동. 그렇지.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 당연하지. 원칙이야, 원칙. 두가 있으면 당연히 spend는 원형으로 써야 한다는 거. 기본이지. 의문문이네. 자, 그래서 allowance를 무슨 뜻이지? 시작. 용돈. 아, 모르겠구나. 오케이. 너의 용돈을 너는 쓰니? 어떻게 쓰니? 이게 지혜로운 쓰니? 지혜롭게 쓰니? 지혜롭게지. 그러니까 ly를 붙여줘야 돼. 그리고 and가 나왔네. and가 나오면 유명한 병렬 구조를 생각해야 돼. 뭐가 병렬이야? and 앞에가 부사면 and 뒤에도 부사가 와야 된다. 알겠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가 wisely인데 뒤에다가 뭐라고 써? careful이라고 쓰면 안 되고 carefully라고 써야 돼. 이해했지? 자, 지혜롭게 그리고 carefully 조심스럽게 용돈을 쓰냐 하고 물어보고 있어. 괜히? 이해했지? 오케이. 좋았어. 그런데 여러분 wisely. 그런데 시험은 어떻게 나오겠니? 생각해봐. 시험은 carefully ly를 빼겠지. 앞에는 ly 있으니까 안심하라고 시키고 요거를 뺄 가능성이 높아. 오케이. 또는 do you run? 조, 주, 동사 원형. 맞지? 의문문이니까. 아, run out of. run out of은 되게 중요해. 달리다라는 뜻이 아니라 바닥나다, 다 쓰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너는 돈을 every month, 매달 돈을 다 쓰냐? 하고 물어보고 있어. 자, 질문. every month, every다 별표. every는 뭐다? 모든이지? 그럼 왠지 복수 같아. 근데 every 다음에 무슨 명사 나온다? 시작. 단수 명사 나온다. 그래서 중요해. 그래서 month에 s를 안 붙였잖아. s를 안 붙였어. 되게 중요해. 그래서 every에다 별표 하나. careful에다 별표 하나. 중요하다. 그 다음에 look at the two tables. 이 두 개의 테이블. 두 개의 테이블을 봐라. 여기서 이제 표를 바란 얘기지. 그리고 think about your own money.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라. 자, 엔드가 또 나왔네. 와, 엔드가 나오면 무슨 구조? 시작. 병렬. 뭐가 병렬일까? 이번에 뭐가 병렬일 것 같아? 느낌이 오니? 뭐가 병렬일까? 어? 뭐가 앞에가 세모면 뒤에도 세모. 앞에가 동사 원형이면 뒤에도 동사 원형. 그러니까 앞에가 명령문이네. 명령문이 뭐지? 해라. 하다가 아니라 해라. 그럼 뒤에도 해라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뭐 해라? 봐라. 뒤에는 생각해라. 이해했니? 그러니까 두 개의 표를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신의 돈에 대해서 생각해보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 다음에 여기 own이 있어. own이 무슨 뜻일까? 시작. 자신의란 뜻이야. 당신의 자신의 돈. 이해했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옆으로 갈게. are you? 여기는 뭐지? 조주네? 조동사가 미안해. 조동사가 아니지. 주어 그 비동사야. 비동사 뒤에는 뭐 나온다? 주어. 그리고 비동사가 앞에 나오면 동사가 원형이 아니라 원형이 나오면 안 돼. 조주동이 아니니까. worried가 나왔네. 맞네. Are you worried? 걱정합니까? All the time. 항상 about money. 돈에 대해서 걱정합니까? Brian처럼 이런 얘기야. 이 like는 좋아하다가 아니라 뭐뭐? 처럼이야. 거기다 필기해도 상관없어. 어차피 뭐 복사해서 쓰면 되니까. 자, 그렇다면 무슨 말이야? 브라이언처럼 돈에 대해서 항상 걱정하십니까? 물어봤지? 질문. 여기 비동사니까 여기 뭐 쓰면 안 된다? 원형 쓰면 안 되겠지. 당연히 원형이 오면 안 되겠지. 워리드가 온 거야. 그 다음에 그렇다면 It's time. 뭐 할 때다. It's time to. 굉장히 중요한 구문이 나왔어. 이게 바로 시험에 나올 강력한 구문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되게 중요해. It's time 투부정사 구문이야. 아주 중요해. 이건 시험에 꼭 나온다고 봐야 돼. 이거는 무슨 뜻이야? 투부정사 할 때다. 뭐뭐 할 때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뭐 할 때냐면 make a budget. make a budget이 뭐냐? budget이 예산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예산을 만들 때다. 이런 뜻이야.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지금 방금 선생님 쓴 it's time 투부정사 구문이야. 알겠니? 오케이. 굉장히 중요했어. 자, 뭐 할 시간이라? 예산을 세우다. make a budget. 예산을 세울. 자, 투부정사 앞에 있는 time을 수식하고 있어. 뭐뭐 할 때다. 그래서 이 to make는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일까? 시작. 형용사적 용법이야. 투부정사의 해석은 뭐 어떻게 한다고? 뭐뭐 할 뭐뭐 할로 해석을 하는 거야. 좋았어. 자, 그 다음에 가자. monthly. monthly budget. 와, 이것도 강력한 후보야. budget은 예산이거든. 근데 monthly가 뜻이 뭘까? 보통 ly가 붙으면 뭐뭐 하게라고 해석이 되지? 자, 다 녹음한 사람들은 쓰세요. 이제부터 뭐뭐 하게란 뜻이야. 아니, 여러 번 써도 돼. 자, 이 ly가 붙으면 뭐뭐 하게잖아. 근데 이 monthly에 ly를 붙이지 하게가 아니야. 형용사야, monthly는. 그러니까 뭐냐면 매달의란 뜻이야. 형용사. 매달의 예산이란 뜻이야.
그래서 이 먼틀리는 스펠링 시험에 나올 후보야. 매달의 예산은 계획입니다. 뭐에 관한 계획이래? How much money? 얼마나 많은 돈을 you are going to spend? 여러분이 쓸 것인지, 매달 쓸 것인지에 관한 계획이래. 이해했어? 그게 바로 뭐래? monthly budget이래. 아, 그러니까 monthly budget을 뭐하고 있지 지금? 설명하고 있지? 이해가 가니? 자, 마지막으로 다시. monthly budget이 뭐라고? 매달의 예산은 일종의 계획입니다. 어떤 계획? 뭐에 관한? 근데 이 about을 뭐라고 하지 우리가? 전치사라고 하거든? 전치사 뒤에는 뭐 나오지? 명사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how부터 끝까지가 아무리 봐도 문장 같네. 이런 걸 뭐라고 하지? 문장이 명사로 쓰였어. 그래서 명사절이라고 해. 이 명사절 중에 간 의문문이 있는데 이게 바로 무슨 의문문이냐면 간접 의문문이야. 혹시 간접 의문문 들어봤니? 오, 좋았어. 간접 의문문이 어수는 시작. 의문사. 얘가 의문사야. 그 다음에 주어. 얘가 주어야. 그 다음에 얘가 동사 어순이 돼야 돼. 근데 만약에 동사 are이 주어보다 앞에 나왔다. 그럼 틀리는 거야. you are이 돼야지 are you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선생님 색깔 한번 바꿔볼까? 왜? 이건 뭐 너무 중요하니까 형광펜으로 빡빡해볼까? 바로 how부터 여기까지. 이 문장이 바로 그 유명한 간접 의문문이야. 간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의 어순은 어떻게 생겼다고? 시작. 의문사, 주어, 동사. 그래서 how much money? 얼마나 많은 돈을 you, 당신이 매달 쓸 것인지에 관한 계획이 바로 매달의 예산입니다. 됐니? 자, 이제 펜 색깔 다시 원래대로 바꿔보자. 자, 그 다음에 가보자. 마지막 문장이네. Let's be smart. 와, let's가 뜻이 뭐지? 시작. 뭐뭐? 하자. Let's 다음에 뭐 나온다? Let's 다음에 뭐 나온다? 동사 원형이 나와. Let's 다음에 무조건 무슨 뭐가 나온다? 동사 원형이 나온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시험에 나올 후보야. smart. 이건 똑똑하니거든. be smart 해야 똑똑하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똑똑하게 됩시다. like 누구처럼? 누구처럼? 제니처럼.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나와서 by ing 구문이야. 이게 뭐냐? 구문이라기보다는 자, 이건 뭐야? 뭐뭐? 함으로써. 저거나 당신의 간단한 단순한 것들 아주 이렇게 뭐 좀 단순하고 작은 것들을 말하는 거지.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제니처럼 똑똑해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여기까지인가? 오늘? 좋아. 여기까지 여러분이 암기해 오면 됩니다. 좋았어요.